이회수 작가가 산천어 축제를 비판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 조 장관은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간 중심의 향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에 16년간 화천군과 산천어 축제의 홍보대사인 이회수 작가는 화천 군민들의 알몸에 왕소금을 뿌리는 발언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달 김진희 간다에서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얼음이 모두 녹은 산천어 축제의 현장과 또 지역 주민들의 걱정어린 반응을 직접 제가 산천어 축제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얼음이 얼어있지 않은 모습까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지역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회수 작가는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산천어들은 전부 축제용으로 관리되는 인공 물고기라고 강조하며 닭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육되고 있는가 돼지는 소는 말은 양은 이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장관이 화천군 주민 모두를 야만인이라 생각한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장성진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산천어 축제 이미 뭐 10수년간 진행돼 와서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외국인들도 사실은 많이 산천어 축제를 방문해서 화천이 재정 그 자립도가 낮은 곳인데 산천어 축제로 상당히 톡톡히 관광 효과도 올리고 있거든요. 대략 뭐 한 1,300억 원 정도의 엄청나요. 그런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래 장관이 장관으로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저 산천어 축제 한번 가봐서 그 거기서 즐기는 국민들 그리고 또한 가족들 그리고 저것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좀 현장에서 보시고 예. 저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생명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생명을 존중하자고 하면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산천어도 먹으면 안 되고 없잖아요. 예. 전 솔직히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 그럼 우리가 자갈을 먹고 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극단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장관께서는 좀 말씀을 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하셔야 될 예. 공직자로서의 무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희원 교수님, 저는 이번엔 환경장관이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평시에면 본인의 소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얼음이 얼지 않아서 거기 준비하신 모든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관광을 기대하셨던 국민들까지 사실은 마음의 상처, 이른바 마상 상당히 크게 입은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이 굳이 이 대목에 저런 발언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지만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김진 앵커의 포인트가 정확한 것 같아요. 예. 환경부 장관이 하는 말이잖아요. 일반인이라면 뭐 물고기 불쌍하니까 먹지 말자 할 수도 있고 그래 채식주의자로 가자고 할 수도 있고 그래 자갈만 먹고 살자고 할 수도 있어요. 자갈.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뭐 환경 파괴하면서 돈 버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장관이라면 환경만이 아니라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아우르는 거잖아요. 뭐 낚시도 못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 나올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편협한 어쩌면 본인만의 시각을 환경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저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짧게 한 마디만 예. 할게요. 정부에 있었던 입장에서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저 축제가 2019년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한 거예요. 예. 정부의 다른 정부 부처는 이걸 키워서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더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처 장관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한 게 이 정부 부처 간의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예.